지리산 칠선 계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 설악산 천불동 계곡, 한라산의 탐라 계곡과 더불어 지리산 칠선 계곡으로 출발합니다. 옥녀탕인데요. 옥녀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옥녀 뭐 생각나면? 이대근. 옥녀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 옥녀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헐. 칠성계곡은 천왕봉 정상에서 마천면 의탄까지 장장 18km에 걸쳐 있어 7개의 폭포수와 33개의 소의 소가 펼쳐지는 대자원의 파노라마가 연출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이 더욱 깊고 날카로운 칠성계곡은 그 험준함으로 인해 숱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 죽음의 골짜기로도 불릴 정도이다. 계곡의 총 연장은 18km이지만 등반 코스는 추성동에서부터 천왕봉까지 14km입니다. 오늘 그 등산은 비선담까지 약 4.4km까지만 등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산 마지막 트레킹 코스 비선담입니다. 사나이님, 비선담에서 지금 물개쇼를 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저 계곡물에 지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알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바로 과태료 풍기문란죄로 아마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물개쇼를 수달 보물선님 지금 수달처럼 지금 수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보물선님 수달. 오늘은 날씨가 폭염이라서 관리공단 직원들이 한쪽으로 좀 비껴준 것 같습니다. 자, 못본채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법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 수달. 저거는 무슨 것법이죠? 오리? 오리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비선담에서 천왕봉까지는 그 출입 금지 지역이고, 평일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산행을 하는 곳인데, 오늘 그 출입구를 관리공단 직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몰래 한번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도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 국민으로서 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선담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왜 거기를 자꾸 이렇게 막아놨는지, 조금만 더, 몇 킬로만 더 올라가면 안 됐는지, 칠선폭포까지는 뭐 2.5킬로라고 하던데, 거기까지만 갈수 없는지, 거기까지만 개방을 해줘도 정말 더 대국민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혼자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꽃잎들도 지금 아주 수달처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리처럼. 국립공원 계곡에 옷을 입고 들어가면 법에 확실히 저촉되지 않은지, 아니면 알몸으로 수영을 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그걸 참 애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알몸으로 들어가면 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 지리산을 간다. 건강한 사람이 등산을 간다. 건강한 사람은 국가 건강보험이 아무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등산을 안할 겁니까? 이제 등산을 시작해야지요. 자, 등산을 시작합니다. 국민 행복시대, 산으로 출발! 국민 행복시대, 산으로 출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등산을 솟아오른 거대한 돌덩이 이모를 서풍에 담가 눈물이 흘러내리듯 은남 너의 모습 은남 너의 모습 하늘을 향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산으로 출발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흘러내리듯 은함 너의 모습.